비키세요. 폭탄 그 자체 첫 폭탄 처리만입니다. 한나야 별건 아니고 혹시 유로트럭은 계획이 있을까? 아 맞다 유로트럭. 근데 있잖아 유로트럭으로 면허 딸 수 있나? 나 면허도 따야 되는데 운전 면허 따는 느낌으로 나 한번 해볼까? 유로트럭으로 배우는 운전 면허 교실 에피소드 1. 에피1이면 2도 있다는 건가요? 에피2는 그거야. 내가 고수가 된 다음 비늘리들과 데이트를 하는 느낌. 자, 오늘 한 게임은 유로트럭 시뮬레이션 2라는 게임이고요. 네, 오늘 한번 건실하게 이제 운전면허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당신은 운송회사를 경영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트럭을 구매할 자금이 부족합니다. 아니 근데 운송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트럭을 구매할 돈이 없지? 그러면은 그냥 다른 일 하는 게 낫지 않나? 이거 뭐야? 잠시만 그냥 다른 일 하는 게 낫지 않나? 아니 뭐 너무 쉬운 거 아님? 밤이 있어! 어? 이거 뭔데? 라랑 바로 역주행 스팡 시작하는 무료빵 저기 서울타워가 보입니다. 네, 미안합니다. 저는 여기서 내리면 안 될까요? 아니 뭘 내려요? 뭘 내려? 내릴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쑥 달릴라니까. 슝! 우와 이거 어디 가는 거야? 빨리 안 가나? 바닥바닥 안 가나? 주수석에서 무스부호 계속 보내고 있는데 경찰 아저씨 제발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비늘아 왜 무서워하는 거야? 왜 무서워하는 건데? 역주행해야겠다. 하요. 잠시만! 아니 아니요 아저씨!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냥 차도 같이 있는데 어? 그냥 나눠 쓰자고. 다시 해야겠다. 엄마 옆에서 그 운전 코칭 해주실 수 있나요? 이걸로 운전면허 교실을 배우려고 저의 옆에 조수석에서 앉아서 한번 코칭 좀 해주시죠? 자 이렇게 보면서 아니 이렇게 어? 한번 스톱. 자자 이렇게 스톱 빨간불 스톱 스톱이잖아 빨간불 항상 빨간불이었잖아 빨간불? 알바노 우와 달려 우와 넌 운전하지 마라 나 운전하지 말래 죽겠대 어 우리 옆에 우리 엄마 있어 어? 엄마 있는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비늘아 왜 비늘이 타있어 엄마 제발 전방주시 실수거리지마 전방주시하라고? 좌우밀러를 봐야 돼 눈이 바빠야 된다고 아니 눈이 저기까지 안 보여 갑니다 알아서 비키세요 폭탄 그 자체 첫 폭탄 처리만입니다 아니 네? 엄마 이제 가면 뜯어진다 스톱 엄마 가면 벗겨진다 끝! 됐다! 늦었다 어라라? 깜짝깜짝
하나야. H를 누르면 크락션이 울리는데 빠빠빠빠빠 하면 비켜줌. 소리나. 이기. 어, 저 돌아봐. 저 바꿨음. 저 바꿨음. 이거? 그런 거 상관없어. 역주행하면 이거 밟으라는 거지, 엄마. 아니, 역주행은 무슨 역주행? 맞잖아. 야, 이거 어, 이거 또 브레이크 하려고? 아니, 아니. 저것도 저건 이제 빨간 불이야. 아. 좀만 그런 거 하지 말고 빨리 2차선 그냥 2차선으로 쭉 가 그냥. 오케이. 자, 또 갑니다. 살살 갑니다. 하이파이브. 착! 어, 너 아까 부딪혔잖아. 옆차랑. 안 부딪혔는데. 빨리 가. 아니, 옆 기사랑 하이파이브 좀 하겠다는데. 오케이. 야, 배달을 빨리 정확하게 완료해야지. 뭔 소리야. 오케이, 오케이. 아, 왜 하냐고요? 아, 당연히 기사들끼리 버스 기사들도 안, 이렇게 인사하던데. 손 하나 들고 버스 기사들끼리 인사하던데. 나도 했어. 혹시 좋아하는 저의 남편 감 스타일이 있나요? 어, 지적인 남자. 오, 지적인 남자. 예를 들어서? 이승기. 네? 아, 유머러스하고. 아, 유머러스하고. 어, 기본 바탕 70 깔려 있고 잘생겼고. 그거는 그냥 엄마가 결혼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사심 금지! 근데 이승기 씨 결혼했대요. 그러게. 사실 탐났었어. 아, 본인이랑 하고 싶어서. 이승기가 무슨 죄야? 아니, 탐났었는데 나도 솔직히 사람인지랑 미안하다 생각했지. 그렇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그 누구더라? 이서진, 이서진. 아, 엄마 이상형이에요. 헉. 근데 나는 왜 태어났지? 그때 서진이가 나를 안 봤어. 어이가, 어이가. 아니, 운전 중이잖아요. 운전할 때 노가리를 까잖아요. 아, 어지러워. 아, 이거 은근히 몰입하게 되네. 이거 운전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 옛날 생각나네. 갔나야 운전자 보험? 저 운전자 보험 있나요? 아, 운전 면허가 없으니까 없지. 딩동댕. 덩! 상담 1,000,000원입니다. 이 세계 각 나라에서 제일 조폭들이 많은 나라가 어디게? 멕시코. 땡. 칠레. 왜? 사고 칠레. 와. 답은 칠레입니다. 쉽지 않아요. 안 먹고. 됐다. 됐다. 오! 어때, 좀 재밌지 근데? 게임 잘 맞는 것 같아. 오늘 여기까지.